여러분 큰일 났어요. 왜 어디로 바람이 새고 있나 봐요. 여러분 큰일 났어요. 여기 에어텐트에 공기가 빠졌는지 완전 힘없이 주저앉아 버렸거든요. 처참한 현장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캠핑을 끝나고 돌아갈 때 정리를 다 해놓고 가는 편이라 가지고 많이 쓰러진 건 없었고, 기둥에다가 걸어놨던 선풍기가 있었는데 선풍기가 좀 부서졌어요. 며칠 전에 엄청 강한 바람이랑 폭설이 왔다 갔거든요. 그때 아무래도 이게 무너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일단 두부부터 안에 좀 따뜻하게 놔두고 바람도 좀 넣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계속 이렇게 굽어요. 그래서 이거를 피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왜 이러지? 멀리서 봤을 때 여기만 쏙 들어가 있거든요. 반대편은 굽지가 않았는데 여기 안에 있으면 이렇게 굽어 있어요. 오, 바람 또 빠졌다. 오, 어디서 빠진 거지? 바람이 빠진 것 같은데? 아까까지만 해도 엄청 빵빵했는데 지금 여기가 굽었어요. 분명 어디로 바람이 새고 있나 봐요. 소리가. 여기 어딘가에서 바람이 새고 있거든. 아, 여기구나. 일단 전화를 해보자. 안녕하세요. 주니스입니다. 전화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오늘 주말인데? 일단 오늘 고객센터가 오늘 제가 토요일이라 가지고 전화를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월요일날 다시 연락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여기 텐트 생활을 못하고 실내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짐들은 모조리 다 뺐고요. 카라반 들어가는 이 발판만 놔뒀어요. 우와, 엄청 잘 익네. 짠. 너무 맛있다. 네, 이번에 쿠첸에서 1인을 위한 밥솥이 출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머쉬룸 밥솥이라는 제품인데요. 캠핑에 들고 다니기 좋을 만큼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죠. 전기밥솥으로 굉장히 오늘 좀 다양하고 재미있는 요리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밥솥 되게 귀엽죠? 지금 1분 남았는데요. 1분 되고 완료되고 나면 다시 한번 취사 버튼을 눌러야 돼요. 여기에 이렇게 잔여 시간이 뜨기 때문에 식사 시간에 맞춰가지고 미리 예약을 시간에 맞춰서 예약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꼼꼼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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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꿈 꿈꿈 꿈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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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꿈이
엄청 맛있는 빵이 완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꺼내가지고 먹으면 돼요. 와, 진짜 잘 익었다. 짜잔. 진짜 오븐에 구운 것처럼 엄청 잘 익었어요. 엄청 맛있는 빵이 완성됐습니다. 와, 속에도 엄청 잘 익었어요. 원래는 밖에서 볼 때는 루멘 TV를 설치하고 그리고 그 밑에 스탠드를 놔줬었잖아요. 근데 그 스탠드를 가지고 여기 실내에 들어오기에는 생각보다 여기가 공간이 좀 많이 협소해서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TV를 도대체 어디에다가 둬야 될까 한참을 고민을 했거든요. 이제 TV 같은 걸 사면 설치하게끔 거치대 같은 걸 여기에다가 만들어주신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사만 있으면 여기에다 설치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 거치대에다가 이 루멘 TV를 한번 달아보도록 할게요. 오, 이거 빠지네. 아, 이거 자체가 이렇게 빠져서 이거를 TV 뒤에다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그대로 꽂은 다음에 이거를 나사를 꽂으면 끝이에요. 짜잔, 완성됐어요. 이쪽에 침실에서도 TV를 볼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당겨가지고 거실 쪽에서도 이렇게 하면 거실에서도 볼 수 있어요.
밥만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자려고 잠옷까지 갈아입었는데요. 근데 뭔가 좀 출출하기도 하고 뭔가 오늘 또 술 한 잔을 안 먹었다 보니까 간단하게 닭발 편육이랑 그리고 소주 한 잔 하고 자려고요. 이게 닭발 편육이라고 해서 이거는 그냥 실온에 놔뒀다가 먹으면 되는 건데 제가 모르고 냉동실에다가 계속 꽁꽁 얼려놔가지고 이게 너무 지금 돌덩어리예요. 완전 아까 얼었어. 아이고. 이제 얼추 다 녹은 것 같아요.
이 불리한 커버랑 내 솥이 코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세탁하기에도 굉장히 편리한 것 같아요. 카라반은 정리를 모두 마쳤고요. 이 에어봉만 빼가지고 가져가면 될 것 같거든요. 월요일날 바로 AS센터 전화해가지고 요것만 수리가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요. 그래서 오늘은 봉만 제거를 하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빠지는데? 꽤 쉽다. 아, 또 빠졌다.